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니입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스타벅스 2023 럭키백 개봉! 애플뮤직의 보관함에서 해당 항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조용히 해. 지금은 7시 26분인데요. 제가 좀 전에 스타벅스에 가서 럭키백을 사갖고 왔습니다. 날씨도 좀 추웠고 어제 라이브 끝나고 잤더니 새벽 3시 반에 잤거든요. 피곤해가지고 좀 민기적거리다가 6시 45분 정도에 매장 앞에 도착을 했어요. 다행히 저밖에 없더라고요. 한 5분이 지나니까 근처에 주차돼 있던 차에서 남성분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총 2명이서 럭키백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제가 갔던 매장에는 12개가 들어왔다고 문 앞에 공지가 되어 있었어요.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만져지는 외관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가게 앞에 있는 이렇게 비 맞지 말라고 해놓은 천? 굉장히 두꺼운 방수 앞치마? 뭐 약간 이런 재질이에요. 스타벅스 홈페이지에서 광고하는 사진에는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막 설거지 같은 걸 하는 뭐 그런 장면이 연출되어 있더라고요. 소리 들리시나요? 약간 뽀드득하고 뭔가 두꺼운 느낌의 방수 느낌. 가방 바닥은 이렇게 좀 다른 재질로 되어 있고요. 어깨끈을 맬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손잡이 두 개만으로 해야 되고요. 로고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블랙 로고입니다. 위쪽에는 이렇게 메쉬로 되어 있어요. 이 럭키백의 경우 사이즈를 좀 재볼까요? 가로가 약 33, 세로가 약 30, 높이 약 27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500ml 생수병과 비교해보면 이런 느낌. 딱 붙였을 때 500ml 생수병을 넣고 약간 남는 정도 이런 느낌의 가방인데요. 바닥은 와이어가 없고요. 위쪽 테두리에만 와이어가 굉장히 두껍게 있습니다. 제가 2018년서부터 럭키백 동영상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한 번도 추가 무료 음료 쿠폰 4개에 당첨된 적이 없어요. 제발 이번에는 추가 음료 쿠폰 4개가 꼭 들어있기를. 제발! 제발! 갑니다. 보통은 이걸 열면은 맨 위에 있거든요. 아, 제발. 박스가 나오네요. 그냥 가방은 이렇게 텅 비어 있고요. 박스가 따로 들어있습니다. 일단은. 아! 뭔가 봉투가 안 보여. 아직 모른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일단 렛츠 고. 짠! 뭐야? 한쪽으로 쏠려 있는데? New Year Daily Brunch Set. 아, 이거 뭔지 알아. 심지어 여기 세로줄 보이죠? 이미 박스 개봉했던 상품이야. 본 상품은 자연 소재인 대나무 섬유가 포함되어 제작된 상품입니다. 브런치 트레이와 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 소재로 제작되어 열 전달이 높고 변형될 수 있으므로 70도 미만의 음식물과 음료를 담으시길 바랍니다. 재질 특성상 생이 강한 음식물 혹은 음료가 오랫동안 닿으면 착색될 수 있습니다. 완전 무쓸모 아닌가요? 아니, 자연을 생각하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커피가 검정색인데 오랫동안 담겨져 있으면 착색이 된대. 그리고 뜨거운 것도 안 되고 뭔가 재질도 약간 독특한 거 알죠? 플라스틱 같은데 플라스틱 아닌 것 같은. 340ml 컵인데요. 차가운 음료 전용이야. 솔직히 근데 이거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 이거 나왔을 때에도 이런 거 뭔가 사용할 때 있어서 불편하겠다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작년에 나왔던 것 같은데 브런치 세트와 트레이. 다음은 네, 이럴 줄 알았다. 그린 스토니 리유저블 콜드컵 3개짜리 세트. 18,000원짜리고요. 용량은 709ml짜리 큰 컵이에요. 이거는 빨대 3개랑 리유저블 컵 3개가 구성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이것도 누가 이미 컵을 뺐던 상품이라 밑에가 박스가 찢겨져 있어요. 이게 인기 없던 이유. 사이렌이 없다. 사이렌이 없고 무슨 이상한 커피 그림을 일러스트처럼 그린 이런 그림밖에 안 나와 있고요. 사이렌을 넣어야지. 뭐 하는 거야? 똑같은 컵 3개가 들어있는 리유저블 컵 세트입니다. 자, 다음! 와우, 웬일이야? 뭐야? 지압 텀블러야, 지압. 오! 21 체리블라썸 퍼플 빔 스터드 콜드컵 710ml, 27,000원. 이거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벚꽃 시즌 때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게 약간 핑크톤이 있고 이렇게 보라색깔 톤이 있고 두 가지였거든요. 근데 핑크톤이 좀 더 예뻐가지고 인기가 많았고 이 보라색깔은 좀 남았었어요. 이건 예쁘긴 해, 솔직히. 그쵸? 다음.
나 이런 모양의 텀블러 하나도 없어가지고 좀 궁금했었거든요. SS 스트랩 화이트 히비스커스 텀블러 355mm 톨사이즈고요. 가격은 31,000원이에요. 이게 광택이 없는 무광택이라서 기스가 달라는 건데 딱히 눈에 보이는 기스는 없습니다. 얘는 스테인레스 텀블러인데요. 뭐 얼음 걸러줄 수 있는 마개가 하나가 있고요. 스테인레스예요. 이거 나쁘지 않아. 좀 디자인이 조금 아쉽긴 한데요. 딱히 스타벅스 느낌 안 나면서 그냥 무난한 초록 색깔, 그쵸? 요런 잎사귀. 이것도 딱 보니까 콜드컵이야. 요번에 좋은 점이 뭐냐면 특징이 원래는 이렇게 종이로 포장을 하고 테이핑을 꼭 했는데 뭐 재활용 문제인지 뭔지 테이핑이 없어가지고 좀 좋아 보이네요. 아, 대박. 서머스테이 칼리도스코프 콜드컵 710ml인데요. 25,000원짜리인데 지금 박살 났습니다. 컵이 박살이 나 있고요. 요거는 교체해야겠다. 스타벅스 럭키백 사면서 파손된 상품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니, 초반에 지압텀이 인기가 많았는데 스타벅스에서 너무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지압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인기도 없고 나중에 다 남을 텐데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지압텀이야. 22 소프트 핑크 스터드 콜드컵 710ml 가격은 27,000원이고요. 이거 파손된 거 잘 봐야겠다, 플라스틱들은. 저는 지압텀을 좋아하지 않고요. 저는 그리고 이런 큰 사이즈 콜드컵 원래 안 좋아해요. 제가 애초에 이렇게 음료수를 많이 먹지 않거든요. 보통 톨 사이즈를 주로 먹고 뭐 가끔 그란데를 먹는 정도라서 아무튼 핑크 지압텀. 짠! 러브인 페리스 폴더블 에코백 14,000원. 이건 장바구니인데요. 제가 이미 갖고 있는 장바구니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으로 대체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개봉하면 안 되니까요. 다음은 짠! 스프링 가든 스푼 세트 15,000원. 15,000원이면 하나에 7,500원 꼴이야? 이렇게 뭐 적거나 할 때 쓰면 좋겠네요.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제발! 혹시 여기 밑에? 이번에도 행운의 여신은 저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스타벅스 럭키백의 가격은 68,000원이었는데요. 계산기 쓰. 일단 물건 가격만 142,000원이고요. 기본적으로 무료 음료 쿠폰 3장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2023 럭키백 같이 열어봤는데요. 비록 아쉽게 행운의 쿠폰이 없어가지고 대박은 아니었지만 나쁘지 않은 상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